뭐 상반기에 보면 정치 테마주가 제대로 급등을 했었던 걸로 보이셔지고요. 그런 분위기는 아무래도 내년 3월 대선 때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또 건설 쪽도 같이 뛰는 건축 분위기도 좋고요. 성창 기업 지주. 네. 오늘 상황 뭐 연일 역시 또 급등하고 있네요. 네.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의 또두 번째 테마주 제가 네. 성창기업 지주로 좀 꼽아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이제부터 슬근슬근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속에서는 이렇게 좀 정치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지는지 여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신데, 일단은 성창기업 지주의 경우는 이재명 도지사의 대선 지지율 1위 소식이 전해지면서 건설이라든지 건자재 업종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서 이로 인한 주가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공공주택 관련주에도 합류가 되면서 이렇게 좀 오늘자 강세를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네. 동사의 경우가 사실은 이제 국내 합판 사업 점유율 1위를 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폐목재를 재활용하고 있는 친환경 보드를 생산하고 있어서 예전부터도 친환경과 관련된 종목으로도 주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그 미국 주택 건설 붐으로 인해서 목재 가격 또한 폭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었고, 목재 가격 상승할 때마다 주가 역시도 크게 반응을 좀 보여지기도 했었죠. 또한 이렇게 이 성창기업 지주가 임야 조립 같지만 4,500억 원이라는 점이 또한 부각이 되면서 이 또한 주가에도 어떤 큰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특히나 미국의 경우가 우리나라와 다르게 아파트보다 주택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땅이 넓은 당연히 주택이. 네, 맞아요. 아파트 필요 없어요. 네, 좀 사실 아직도 땅이 많아요. 부러운 요소이기도 한데, 맞아요. 예.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거의 다 이제 주택을 짓고 있다 보니까는 이 네. 목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맞아요. 증가를 네.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동사의 경우가 왜 미국 목재 가격에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냐라고 좀 알아보니까는, 이 동사의 경우가 1959년도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에 합판을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역시나 수출을 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목재 가격의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또한 목재 가격이 변동이 될 때마다 동종목도 움직임이 또 달라지는 경우도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의 경우를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전 세계적인 ESG 추세에도 기대할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매매 전략을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사실 이제 작년 말부터 보면은 계속적으로 목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는 주가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5월 중순까지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목재 가격에 대한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되었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주택 수요 증가도 마찬가지로 주가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그렇죠. 되었다라고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지금은 목재 가격 다시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워낙에 목재 가격에 대해서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는 주가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었는데요. 근데 또한 이번에 정치 테마주에 또한 묶인 상황입니다. 사실 정치 테마주의 특성을 살펴보면은 워낙에 또 변동성도 심하고 이슈에 따라서 주가의 급변동도 좀 크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주의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게 되는데요. 성창 기업지도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어떤 친환경 관련주, 목재 가격에 따른 어떤 관련주로 좀 주목이 되기도 했었지만은 지금부터는 정치 테마 관련주로 주목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당분간으로서 이런 변동성에 좀더 주의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장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지만은 결국에는 다시금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장중에도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확인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물론 어떤 사업 가치라든지 그런 부분 보았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주가 성격 자체 제가 당분간으로서는 이렇게 정치 테마주에 묶였던 만큼 만약에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꼭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